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GM 노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금 단체 협약 교섭을 큰 갈등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노사 간 합의서에는 부평공장 미래차 생산시설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어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네, 향후 부평공장에 전기차 생산시설을 유치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선 안팎에서 해석이 엇갈립니다. 이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22일 올해 임금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2년 연속 무분규 합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합의 안에는 기본급 인상과 타결 일시금 등 총 73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사 간 합의서에는 부평공장의 미래차 생산 유치 관련 내용이 있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국GM은 부평공장과 관련해 노사가 잠재적 중장기 미래차 전환기에 대비하고 미래 발전 기회를 최대한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평공장의 미래 비전을 위해 전기차 생산 유치 전환 계획을 검토하고 노사 간 변화 대응 특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노조는 노사 간 변화 대응 특별 협의체 구성으로 부평공장 미래차 생산 유치 가능성에 더 기대를 갖는 모습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면서 사실은 좀 조금 타격을 받았는데 여하튼 그거가 아니었으면 좀 더 진전을 해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좀 아쉽지만 나름대로는 좀 한 걸음 더 나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노조는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미래차 산업육성지원특별법까지 통과되면 차량 구매자 현금 지원이 가능해 노사 간 부평공장 활용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면 노사 간 전기차 생산 관련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노사 간 특별협의체 구성만으로 부평공장의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 가능성을 언급하기엔 이르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합의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미국 본토 생산 전기차에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얘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년 정도의 임단협에서는 아예 한 개 기종 이상의 전기차를 부평공장에서 생산한다라는 이 구성안이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GM은 한국 GM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생산 거점이며 회사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한국 GM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물량 배정이 2026년 전후 끝날 것으로 보고 이후 유럽 수출용 전기차 생산 기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관서입니다. 임기 첫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친 유정복 인천시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인천에 유치할 뜻을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유 시장은 26일 기자들과 이번 해외 출장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유 시장은 지난 16일 싱가포르 APEC 사무국을 방문해 레베카 파티마 스타마리아 사무총장을 만나 APEC 정상회의를 인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유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아시안게임 등 다수의 국제 행사를 치른 인천은 APEC 정상회의를 치를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강조했는데요.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이 모이는 연례 회의입니다. 오는 2025년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쯤 개최 도시가 결정될 방침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상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수칙들이 점차 완화돼 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26일부터 완전히 해제했는데요. 입국 후 PCR 검사 방침도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해서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실외 마스크 해제를 반기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걱정거리 많습니다. 먼저 이번 조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부분 해제되고 뭐 지금 남아있는 게 확진자 7일 격리, 실내 마스크 착용. 그리고 지금 실외 마스크 착용은 사실 50인 이상의 행사와 집회에 한해서 이제 의무화되어 있었다가 이제 오늘 해제되게 된 건데요.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를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마스크 착용의 효과랑 백신 접종의 효과가 거의 대등할 정도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제 마스크 착용이라는 게 좀 효과가 백신과 견줄 정도로 좋은데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고 경제 활동도 그닥 제약하지 않고 또뭐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은 좀 어느 정도 불편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그런 대책이었기 때문에 사실 끝까지 남아 있었던 건데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환기가 잘 되는 실내외에서는 코로나19 감염력이 사실 많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50인 이상 실외 모임만 이제 마스크 의무화가 남아 있었던 건데요. 네, 앞으로 이제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이제 완전 자유화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뭐 국민들이 좀 보다 편안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또뭐 그렇다고 유행에 큰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낮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그몇 가지 뭐 예를 들면 야외 외출만 할 생각으로 마스크를 구비하고 나오지 않았다가 뭐 실내에 들어가는 경우가 갑자기 생길 때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아직도 그 사람들과의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공연 경기 이런 대규모 그런 모임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무화가 해제되더라도 이제 스스로의 보호를 위해서 그 야외에서의 집회 모임 이런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이제 권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입국 후 PCR 필수 검사 또한 방역 당국에서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지금 그전 세계적으로 그 오미크론 BA.5가 완전한 우세종이 됐고 그 외에 이렇다 할 우려 변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유일하게 이제 어찌 보면 그 BA.2.75 켄타우로스라고 불렸던 그 변이가 인도에서 아직 명맥을 좀 유지하고 있고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BA.4.6이 뭐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전 세계가 BA.5가 우세종이고 지금 그 해외 입국 상황에서 뭐 정말 특별한 우려 변이가 그 국내에 유입될 그런 위험성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또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못 펴는 그런 것도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대부분 해제가 되고 그러니까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또 국내보다 해외가 더 위험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좀 불편하기도 한 그런 입국자 전수 PCR 검사 효용성이 현 상태에선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새로운 그런 우려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또그 이제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유행의 양상이 바뀌는 경우는 다시 강화를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의 그 입국자의 일률적인 PCR 검사는 지금 꼭 필요한 상태, 그 유용성 자체가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가 됐고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조정이 좀 이르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언제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사태에서 좀 완벽히 벗어날 수 있을지 쉽진 않겠지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뭐 코로나19의 종식 뭐 이런 거는 사실 당분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독감과 같이 이제 인류와 같이 계속 공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최근 오미크론 유행만 좀 되짚어봐도 올해 3월을 정점으로 하는 2, 3, 4월 유행이 있었고 지금 이제 올해 8월을 정점으로 하는 7, 8, 9월 유행이 이제 막바지에 있는데요. 아마도 뭐 이런 주기로 따지게 된다 그러면 전 내년 1월을 정점으로 하는 또 유행이 오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유행에는 이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제 독감도 같이 유행하는 트윈데믹 양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코로나19가 계속 유행을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과학적 근거들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유행 자체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의 불편과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다 이제 견고한 대응을 할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의학연구소 신상혁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목소리) 김포 북변동에 가면 마을 주민 해설가와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독특한 여행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래된 가게, 옛 동네 모습에 얽힌 이야기까지 빠짐없이 들을 수 있는 이색 여행 코스인데요.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김포 100년 된 교회, 성당, 학교, 향교가 있는 김포의 가장 원도심 중에 하나인 도시고요.
이야기들이 많이 숨겨져 있고 30년 이상 된 노포들의 이야기들 또 그 곳곳에 숨겨져 있었던 시민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로컬 투어입니다. 김포시 북변 중로. 한때는 김포 최고의 번화가였죠. 지금은 구도심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골목입니다. 여기가 김포 초등학교 올라가는 백년의 계단이라고 제가 불렀던 곳인데 최근에 현대화가 되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도로가 됐는데요. 과거의 흔적은 골목 구석구석에 남아있습니다. 중앙인력공사인데 팔고 있는 거는 펜시와 액세서리를 팔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가 문방구 거리였다. 흔적을 보여주는. 왁자지껄 아이들이 뛰어놀던 골목. 여기 김포에서 제일 오래된 문방구, 아트문구, 저희 통장님이 계신 곳이죠. 이게 사실 거의 유물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거 사실 거의 국민학교 때 보던 건데, 그죠? 추억은 그대로 남아 향수를 자극합니다. 여기는 1910년으로 추정이 되는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송미 여인숙입니다. 다 방들이 있죠.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방들이. 영화 속 세트장 같지만 한때는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주던 고마운 공간들입니다. 진짜 너무 신기하죠. 이 여기 다 어둡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창문이 빛이 다 들어와요 방에. 옆에 보시면은 삼표연탄이라고 있어요. 네, 아직도 하십니다. 아직도 하시고. 로컬 투어는 이곳에 사는 주민들이 해설갑니다. 한마디로 그 동네 주민에게 듣는 골목 여행인 셈입니다. 경기도 관광 테마 골목은 서울에는 뭐 연리단길, 망리단길 이런 유명한 골목들이 있는데 경기도에는 그런 골목들이 아직 없을까에서 출발한 테마 골목 사업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로 처음 출발했던 곳이 이제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 많은 것이 바뀐 골목에는 또 다른 시간이 흐릅니다. 달라진 골목도 로컬 투어의 핵심 코스가 됐죠. 김포 100년의 거리를 걷는 사람들. 우리 도시도 우리 마을도 굉장히 많은 가치들이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고 이 마을과 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목은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공영구역에서 흡연을 할 수 없는 금연 아파트가 김포 지역 내 50곳으로 늘었습니다. 김포시는 26일 고촌의 한 아파트를 50번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는데요. 금연 아파트에서는 복도와 계단, 주차장 같은 공용 공간에서 흡연을 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0번째 금연 아파트는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5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서로 간의 신뢰와 서로 배려를 통한 이런 아파트 시민의식을 좀 더 고취하여 우리 금연 아파트에 맞는 취지에 맞는 어떤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으며.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